아, 펜라이트 안 가져왔네. 전쌤, 펜라이트 있어요? 네? 네? 펜라이트. 안녕하세요. 서른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호학생 선생님들부터 임상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환자의 의식 수준 평가를 할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동공 빛반사 평가입니다. 펜라이트는 눈에 빛을 비추고 동공 수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푸필 사이즈와 라이트 리플렉스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므로 옛날부터 펜라이트는 간호사의 필수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도 신규 간호사가 되면서 가장 먼저 구입했던 것이 펜라이트였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싼거 있잖아요. 만원 정도.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로 임상에서 많이 잃어버리거나 자주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누가 잠깐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간호사들이 펜라이트를 하도 잃어버려서 구역별로 투약하트에다가 펜라이트를 비치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잃어버리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중환자실도 이 정도인데, 일반 병동은 어떨까요? 더막 뛰어다니는 응급실은 어떨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펜라이트 혹시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마 펜라이트보다는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 휴대폰 플래시 기능으로 푸필 사이즈와 라이트 리플렉스 평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간호사들이 휴대폰 소지에 대해서 말이 많죠? 제가 알기로 이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매뉴얼을 휴대폰에 담아서 이걸 보고 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어린 연차 간호사 선생님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병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간호사가 휴대폰 좀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환자만 잘 보면 되지. 이 점에 대해서는 주제에서 살짝 어긋남으로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휴대폰 플래시 기능을 통해서 푸필 사이즈와 라이트 리플렉스를 평가하는 것은 간호사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된 것만 같고, 펜라이트가 없었을 때 임시 방편으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선배 간호사가, 뭐야, 펜라이트 안 들고 다녀? 라고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자신은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후배 간호사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약간 꼰대 마인드로 매번 빌리려 물어보다가 없다고 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궁금증. 과연 펜라이트 대신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휴대폰 플래시와 펜라이트는 둘다 빛을 좁은 범위로 집중하고 강력하게 방출할 수 있는 광섬유를 이용한 LED 방식의 빛을 방출합니다.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루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루멘이 높을수록 밝은 빛입니다. 휴대폰 플래시의 루멘은 100에서 500 정도, 펜라이트는 100에서 1000루멘으로 그 강도가 좀 유사합니다. 고급 휴대폰일수록 루멘이 1000까지 지원되기도 하거든요. 이 루멘 수치만 봐서는 휴대폰 플래시와 펜라이트는 그 성격이 좀 유사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이 퍼지는 광량의 분포입니다. 모두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휴대폰 플래시는 광량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펜라이트는 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펜라이트가 더 집중된 빛을 제공하기에 동공 빛반사 평가를 할때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빛이 넓게 퍼지는 광량 분포는 그 거리가 대상과 좁아지면 차이가 없어집니다. 즉, 동공 빛반사 평가를 할때 휴대폰 플래시를 가까이 대면 됩니다. 물론, 빛을 눈 가까이에 대면 환자의 불편감이 호소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펜라이트와 휴대폰 플래시를 제 눈에 대보았는데, 큰 차이 없이 모두 불편했습니다. 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동공 빛반사 평가의 정확도는 어떨까요? 휴대폰 플래시의 정확도는 약 80%, 펜라이트의 정확도는 약 90%였습니다. 10%의 차이, 임상에서 이 차이가 크게 받아들여질까요? 간혹 주황색 불빛의 펜라이트도 보이거든요. 오히려 흰색 불빛이 주황색 불빛보다 더 밝고 동공의 크기 변화를 더잘 관찰할 수 있기에 흰색 불빛이 빛반사 평가 시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펜라이트보다 휴대폰 플래시가 더 적합할 수 있겠네요. 사실 빛반사 평가는 모두 주관적 판단입니다. 동공이 수축하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크기가 몇 밀이다. 이런 것은 간호사 개개인마다의 의견이 좀 분분하죠. 어느 한 명의 선배 간호사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푸필 사이즈와 라이트 리플렉스가 매우 중요한 중환자실에서는 바로 이 푸필로미터리를 사용합니다. MPI라는 수치로 동공 수축 속도와 동공 크기를 밀리미터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디지털 동공 측정기이죠. MPI 측정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푸필이 좀 슬러기시한데요? 라고 하면 의사는 간호사 말을 못 믿고 제가 봐볼게요 하는 풍경이 이제는 MPI 몇 나왔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이미 중환자실에서는 푸필로미터리가 필수 의료 장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라는 애매한 차이를 객관적 수치로 완전히 없애주거든요. 쿨한복.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좀 어떠신가요? 선배 간호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후배 간호사가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하고 있으면 펜라이트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지적하실 건가요? 후배 간호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펜라이트가 없다든지 건전지가 다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남들에게 들킬까 몰래 휴대폰 플래시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필 사이즈나 라이트 리플렉스 평가를 하실 건가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동공 평가를 할때늘 가지고 있던 휴대폰 플래시가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플래시 기능을 기반으로 프로필 사이즈와 라이트 리플렉스를 평가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아니, 펜라이트나 휴대폰 플래시보다 더 발전된 디지털 동공 측정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펜라이트를 고집하고 있어야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